처음에는 궁금해서 선택을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목이 많은 힌트를 담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노란점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1367. 지은이는 찬호 게이. 강초아님께서 미셨고, 한지미디어에서 2023년 1월에 출시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윌라에서 제가 오디오북으로 들은 책인데요. 윌라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주로 이용을 하시고, 저는 이제 종이책 위주로 읽다가, 삼체라고 하는 책을 윌라에서 듣게 되면서, 운전 중에 라디오 듣는 대신 듣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듣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삼체 이후에 중국 작가들의 작품들 어떤 것들이 있지? 한번 찾아보다가 이제 눈에 띈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야겠다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목이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거든요. 1367이라는 숫자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듣기 시작했는데, 일단 제목의 낚시에 걸린 건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책도 꽤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은 모두 총 6편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의 역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이 죽어요. 주인공의 이름이 관주한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주인공의 죽음을 보여주는데, 그 죽음이 그냥 단순하게 뭐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암이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죽음을 이제 그 사건 해결을 위한 그 장치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몇 년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개한 사건이 이 관전더라고 하는 명 형사가 경찰이 된 직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 즉 관전더가 죽었던 그 에피소드가 2013년도이고, 근데 마지막 에피소드, 관전더가 처음에 경찰이 되자마자 겪었던 사건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1967년도입니다. 그래서 1367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목을 처음에는 궁금해서 선택을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목이 많은 힌트를 담고 있더라고요. 일단 첫 사건과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해를 담고 있고, 시간의 역순이기 때문에 13이 앞에 있고 67이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제목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홍콩 경찰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게 1997년이더라고요. 97년도면 이제 제가 편입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연애하고 막 그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것 때문에 꽤 뉴스가 됐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 중국은 꽤나 혼란스러웠었겠죠. 홍콩은 더더군다나 당연히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또 어쨌든 이 책이 첫 부분이 이제 그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홍콩 경찰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마지막 에피소드인 67년도는 중국 반환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는 홍콩 경찰 형사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딱 그려진 그림이 있었어요. 일단 홍콩 경찰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저 어릴 적에 꽤 인기가 많았던 영화가 있었죠. 영웅본색. 그 영화에서 장국영이 홍콩 경찰로 등장하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관전도를 처음에 이제 그 장국영의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읽었었는데, 일단 그게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장국의 형으로 등장했던 그 정룡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관전도에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 작가의 작품을 제가 별로 많이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 책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중국 작가의 작품들을 찾아서 좀 들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찌진천이라는 작가가 쓴 동트기 힘든 긴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책도 꽤 재밌었어요. 그것도 이제 따로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뭐 각각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작가의 작품들도 꽤 재밌구나, 한번 앞으로 틈틈이 찾아서 읽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다라는 정도로다가 감상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호 게이라는 작가가
꽤 관심이 가서 이 사람의 작품들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소개 한번 볼까요? 중국어권 최고의 수리 소설 작가 찬옥계의 대표작 홍콩을 배경으로 1967년부터 2013년까지의 6개 사건을 역순으로 펼쳐놓은 장편 소설이다. 2020년대에 읽어도 참신한 순서의 구성에 더해 혼수 상태에서조차 명추리를 자랑하는 경찰 고문 관전더가 독자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또한 어떤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마땅한 경찰의 의무에 대해 깊이 파고듦으로써 독자들에게도 시대를 초월한 울림을 남긴다. 1367은 본격 추리소설과 사회파 추리소설을 절묘하게 결합한 끝에 이제는 추리소설 장르의 필독서 고전을 평가받는 작품이다. 2015년 국내 첫 출간 당시 독자들의 입소문을 등에 업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2023년 10세를 기념해 작품상 몇몇 우루를 수정하고 본문 전체를 한층 다듬어 개정판이 출간됐다. 뛰어난 추리 능력을 통해 수사 성공률 100%를 자랑한 홍콩 경찰 총구의 전설적 인물 관전도와 그는 후배 경찰이자 제자인 리 샤오밍과 함께 복잡하고 의문점이 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다. 첫 장, 흑과 백 사이의 진실은 관전도가 경찰 총부에서 퇴직한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암 말기 환자로 혼수 상태에 빠진 시점에서 시작한다. 리 샤오밍은 특수한 기계 장치를 통해 관전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사건의 진상을 찾아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이제 처음 읽어보다 보니까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욱게이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홍콩 중문대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한 뒤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타이완 추리작가협회의 작품 공모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해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추리동화 잭과 콩나무 살인 사건으로 제6회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공모전 결선에 오르며 타이완 추리소설계에 등장했고 다음 해인 2009년 추리동화 후속작 푸른 수염의 밀실이 제7회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장편 추리소설 합리적인 추론, 단편 SF소설 시간이 곧 금 등으로 타이완의 대중문학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2011년 기억나지 않음 형사로 제2회 시마다 소지 추리소설상을 받았는데 일본 추리소설의 신으로 불리는 시마다 소지로부터 무한대의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2015년은 대다수 독자들이 그의 대표작으로 꼽는 장편 추리소설 1367로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 밖의 작품으로 막내인 디오게네스 변주곡 어둠의 밀사 이건 공절하네요. 운 좋은 사람, 풍선인간, 염소가 웃는 순간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번역하신 강초원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출판사를 다니며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었다. 현재 번역 집단 실크로드에서 중국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1367 막내인 기억나지 않은 형사 STEP 스텝 디오게네스 변주곡 낯선 경험 실크로드 둔항에서 막고글의 숨은 역사를 보다 하버드 6가지 성공 습관 과학자의 흑역사 미소 우울증 감정은 잘못이 없다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중국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저로서는 그런 책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찬옥게이가 쓴책 1367이라고 한 작품에 대한 짤막한 리뷰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